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새끼 맹꽁이나 그리고 새끼 개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가 도로 옆에 엄청난 개체수가 지금 인공 구조물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 너무 불쌍하다, 좀 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소에서 가서 바로 새끼 개구리인지 새끼 맹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청개구리 새끼 어딨어요? 와, 청개구리가 되겠네. 여기에 보시면 하수구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가 있거든요. 하수구 벽면 쪽에도 지금 엄청난 개체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다. 저기는 어떻게 나오냐 애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라 죽어 있는 개체들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말라 죽었다. 애들 다 말라 죽은 애들이에요. 아, 얘도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빨리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제 애들 빨리 구조해서 저희가 물가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했는데도 이 정도나 나왔어요. 진짜 여기가 이제 도로 옆이라 그런지 차량들의 열기가 있잖아요. 열기 때문에 더 말라 죽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너무 많이 죽어있어요. 지금 개체수도 개체수지만 진짜 죽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가 열기 때문에 진짜 다 죽었나봐요. 야, 야 뭐야 이거. 와,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있나봐요. 얘네가 이제 열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뭉쳐서 지금 생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게도 겉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었네요. 지금 다 말라 죽었습니다. 아, 빨리 이 친구들 딱 구출해야겠네요. 와, 여기도 이제 그나마 수분이 있는 곳에서 생존하고 있는데요, 빨리 이 친구들 구출해보겠습니다. 와, 죽은 애 너무 많아. 와,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네요 이쪽은. 와, 이 너무 많다 진짜. 근데 절반이 죽은 개체예요 지금. 와, 지금 빨리 빨리 구출해서 지금 다 구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도 개미한테 공격당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아, 이거 참. 아이고, 살아있는데. 와, 이 안쪽에 너무 많은 개체들이 지금 있는데요, 저 안쪽에 보시면 죽은 개체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흰색 변색된 개체들도 있고 너무 불쌍합니다. 빨리 구출해줘야겠네요. 야, 저거 봐봐. 와, 개체수가 거의. 와, 몇 마리야? 와, 잠깐만. 와, 야, 이거 최대한만 여기서 살려야겠다. 여기가 네, 몰려 있으니까. 아, 근데 시체가 진짜 많아요. 시체도 일단 걸러내야 될 것 같아. 와, 목이 너무 많다. 물가다 보니, 물이 있다 보니까 목이 진짜 많은데. 이야, 한 번 떴는데 이만큼 나오네요. 자, 이런 개체들이 도로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최대한 많이 잡아서 일단 이렇게 모았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은 저희가 서식지가 될 만한 곳을 찾아서 거의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에 보시면 물가가 한 곳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지나서,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습지같이 텅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와, 안에 보시면 오, 잠자리 수채도 되게 많다. 올챙이도 있고 이쪽에 오, 장구벌레까지 있네요. 여기 이제 먹이가 될 만한 게 많으니까 이쪽에 풀어주면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먹이가 다 여기서 오는 거였네.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자, 야, 몇 마리일까? 오, 우와, 우와. 야, 야, 이 정도 내야 되네요. 우와, 와,
우와. 와, 벌레들이랑 무게. 우와.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약간 와. 아이고. 이만큼 그래도 더 살았다고 생각하니 아주 마음은 좋네요. 이제 이곳에 이 친구들의 먹이가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